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수고하셔서 동영상 강의를 많이 올리시는데, 여기 계신 회원분들 중에 거의 한 60, 70%는 거의 기타가 이렇게 이제 막 구입해서 아주 정말 초보자분들이 한 60, 70%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르페지오 주법 중에서 12비트라고 하는데, 우리 그 한마디 안에 12번을 치는 거예요. 한마디 안에 12번. 그래서 이제 이 손바닥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아르페지오를 할 때는 이 기타와 기타 줄 사이를 이렇게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섯 번이잖아요. 이걸 한번더 해주면 12번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한마디 안에 12번을 친다고 해서 12비트. 일명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슬로우록 주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많은 노래들이 슬로우록 주법이 있잖아요. 최고 먼저 접하는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한 사람 또는 뭐 여러 가지 노래들, 뭐 젊은 연인들, 우리 가요 중에 한30% 정도나 아마 이런 슬로우록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7080 노래 중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슬로우록 12비트 를 한번 기타로 이렇게 연주해 보게 되면은 C 코드는 이제 도미 소리죠.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솔 이렇게 짚고, 이게 이제 C 코드인데, 기타 줄과 줄 사이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는다. 세 손가락은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줄은 요걸로 이제 이렇게 넣고, 맨 밑에 줄 1, 2, 3이죠. 1, 2, 3.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도가 근음이기 때문에 도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하면 여섯 번이잖아요. 또한번 더. 이렇게 하면 열두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슬로우록 12비트 주법인 거예요. 아르페지오 주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하시면 좋겠죠. 우선 이것을 초보자분들은 한번 집에서 이렇게 한번 1, 2, 3.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7번이 돼 버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 되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맨 밑에 줄을 한 번만 치는 거지. 해서 우선 12비트 슬로우록을 오늘 한번 마스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